이렇게 하니까 껍질이랑 다리살을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 진짜 너무 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신은섭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 셰프입니다. 오늘 셰프님께서도 네. 특별한 닭 요리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닭 요리는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닭고기를 그냥 굽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게 닭 보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닭으로도 보쌈을 하나요? 한식에서? 사실은 많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레시피긴 한데요. 닭고기를 굉장히 좀 촉촉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은 이 닭보쌈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양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친숙한 양념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닭다리살을 준비했어요. 닭다리살. 사실 닭다리살도 맛있잖아요. 맛있죠. 맞습니다. 뭘 해도 참 맛있는데 닭다리살이 보통 정육을 사시면은요. 이렇게 한 사이즈가 사람 손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로 제가 하려는 방식의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나오게 하려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보면 좀 두터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두터운 부분들을 포를 뜰 거예요. 끝까지 칼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살짝 남았을 때 이어지게 네, 이어지게 자, 이렇게 반대편도 칼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등으로 네. 툭툭 쳐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괜찮은,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나오게끔. 근데 이 상태로 저는 이렇게 마를 건데 김밥 말듯이 말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사이즈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부칠 겁니다. 닭을 부칠 거예요. 껍질 쪽은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살이 조금 만날 수 있게끔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칼 날 쪽으로 때릴 거예요. 라고. 이런 거는 손님 초대용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조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 집에서 그냥 쉽게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에다 살짝 데펴서 먹어도 그 촉촉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여기에 그냥 소금과 네. 약간의 뭐 후추 정도, 그냥 밑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념을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또 양념에 졸여서 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내면은 좀 세더라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요, 좀 약간 찢어지거나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호일로 마를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김밥 정도 말아봤다, 김밥 네. 말아봤다 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호일을 호일 위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말게요. 김밥보다 쉬워요. 그럼요. 김밥보다 쉽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끝까지 말아주시고 이 끝부분을 우리 사탕 하듯이 저희가 이제는 보통 그 주방에서는 랩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랩을 보통 가열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종이 호일로 이렇게 모양을 잡을 거고요. 이 상태로 그냥 찔 거예요. 이 상태로 네. 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나중에 보시면은 약간 뭔가 약간 소세지 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그걸 오늘 썰어서 요리를 할 겁니다. 왜 우리 보쌈 할 때 들어가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양파, 그리고 대파, 마늘도 그냥 통으로 넣으셔도 돼요. 통으로? 네, 그냥 통으로 같이 넣고 끓일 거고 저는 약간의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월계수잎을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일단 해주시면 되고. 근데 재료를 보니까 보쌈은 보쌈이다 싶어요. 맞아요. 재료를 보니까. 그냥 집에서 어머니들 쓰시는 네. 그 보쌈 그대로인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된장을 조금 많이 푼수시잖아요. 저는 오늘 된장보다는 간장을 좀 더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 닭고기에서 주는 그 약간 짭조름한 맛을 네. 된장과 간장을 합쳐서 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냄비에 넣어줄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에 일단 물 한 컵을 넣을 거고요. 물 한 컵. 물 한 컵. 자, 그리고 맛술이에요. 맛술. 네, 간장 뭐 진간장 쓰시면 되고요. 네. 약간 우리 백된장 이런 것보다는 뭔가 네. 좀 제대된장 느낌 나는 그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장이 들어갔지만 조금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네, 소금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식에서는요, 네. 간장, 소금이 주는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장과 소금을 같이 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만들어놨다 이 닭다리살 있잖아요. 이 닭다리살을 이제는 조금 찜 형태로 찜기에다 넣고 찌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네. 이채로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약간 소세지 모양처럼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양념에 입히는 방식을 네. 할 거예요. 따라 하시는 분들도 하나만 네. 쓰는 게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네.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3분 정도 있으면은 닭이 어느 정도 다 익어요. 그러면은 빼낸 다음에 이 양념에 살짝 한 번만 졸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뚜껑 닫을게요. 자, 이제 한 10분 좀 넘었는데 네. 소리가 보글보글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좋아. 지금 보시면은 이 종이홀 사이로 이 간장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좀 심심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진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벗겨내신 뒤에 이 양념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한번 가열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짭조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빼볼게요. 근데 이 소스도 너무 나중에 두고두고 써도 되겠어요. 역시 역시군요. 네. 이 간장이요 네. 정말 맛있는 맛간장이에요. 진짜. 왜냐 우리가 그냥 채소만 넣고 끓여도 맛있죠. 네, 맛있죠. 근데 거기에 닭의 그 당육수 진한 네. 그게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맛있어요. 다만 한번 식으면은요 닭에서 나온 기름이 위에 층을 입었거든요. 네. 그 층만 살짝 걷어낸 다음에 드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맛간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호일로 한 이유가 사실은 이런 데 있어요. 저희가 또 이 간장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랩이나 호일로 하면요 이 중간에 간장이 잘 안 배이더라고요. 네. 근데 종이 호일은 이렇게 간장이 다 먹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 우리 그 황토 오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벗겨내듯이 이렇게 모양 그대로 유지됐죠. 그 닭 껍질이 진짜 이게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저는 닭 껍질에서 나오는 그 기름의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또 찌면 또 쫄깃쫄깃하면서 네. 아주 그 풍미가 있고 튀기면 튀긴 대로 맛있고. 맞아, 튀기면 또 바삭하고. 자, 지금 이렇게 한번 가열을 했는데요. 네. 어떤 거는 보면은 확실히 색깔이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같은 색깔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이 양념장에 다시 한번 끓여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닭은 다 익었기 때문에 네. 바로 드셔도 되는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 간은 좀 더 내기 위해서 자, 이 상태로 근데 이때부터 너무 또 센 불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한 중불 정도로 넣어서 살짝만 한번 양념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양념을 어떻게 보면 좀 진하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뚜껑은 닫지 말고 열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 익는 사이에 저는 부추를 조금 손질을 해서 네. 자, 저는 뭐 부추도 괜찮으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뭐 대파 같은 것들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한식 플레이팅은 또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거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양념을 중간에 한 번씩 뿌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분히 잘 익은 것 같아요. 네. 꺼내볼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꺼내볼게요. 쫀득쫀득함이 식으면 더 쫀득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껍질이랑 다리살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또 한 사람이 껍질 이렇게 홀라당 벗겨가고 이러면 싸워야죠. 싸움 나거든요. 그럼요, 싸워야 돼요. 그건 싸워야 돼요. 그런 건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너무 맛있겠다. 살짝 서서히 넣어볼게요. 이 닭보쌈이 사실은 이 닭다리살을 정말 굽거나 졸이거나 해서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도 좀 저는 좀 모양을 좀 살리고자 이렇게 해봤고요. 아, 확실히 모양이 네. 너무 예뻐요. 오늘은 대창 비주얼로. 대창 비주얼. 물론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곁들이면 정말 좋을 파절이. 파절이. 파무침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먼저 설탕, 간장,
일단은 설탕을 좀 녹인 다음에 양념을 섞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물엿. 올리고당도 괜찮아요. 올리고당도. 네. 자, 넣어주시고요. 저는 고추장이 좀 들어가요. 아, 고추장이 좀 들어가요? 네. 일반적인 무침에는 사실 고추장 잘 안 넣는데, 네. 사실 이 파절이는 좀 들어가야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깨소금은 반만 일단 넣어주고 반은 좀 이따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자, 이 상태로 되면은 맛있는 네, 파절이 양념이 완성이 된 거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최소한의 분량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뭐 고기 자주 드시면은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네, 그 대신 두 가지 빼고 깨가루와 참기름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보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군내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시면 딱 좋아요. 자, 그리고 저는 너무 숨죽인 무침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보들보들하게.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저는 한정식 집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닭보쌈과 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그냥 닭고기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이 파무침과 함께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닭 먼저 먹고 네. 이게요, 안에는 부드러운데 진짜 이렇게 껍질 쫄깃쫄깃해요? 껍질 진짜 맛있지 않아요? 저도 껍질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껍질은 뭔가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이제 파무침과 함께. 근데 파무침 이렇게 해서 드시거나 뭐 오늘은 제가 닭볶음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진짜 가끔 진짜 입맛 없을 때 네. 여기에 그 골뱅이 캔 하나 딱 따서 이 양념에 그대로 무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봄이니까 봄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봄나물 아무거나 다 넣어서 무쳐도 될 것 같아요. 와, 맛있다. 역시 요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티키타카 같아요. 너무 좋다. 오늘 그 해주신 요리가 간장이랑 된장을 넣고 삶아서 그런지 닭고기 잡내가 거의 없고 이렇게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불필요한 기름까지도 싹 빠지고요. 네. 담백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좀 날씨가 좀 좋을 때나 흐릴 때나 이 요리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쌈 싸먹어도 너무 좋은 메뉴니까요. 맞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맛있는 메뉴를 들고 올 테니까요. 채요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